야, 숨 쉬어, 숨. 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이터널즈 개봉까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 마블에선 무려 10개에 가까운 새로운 예고편들을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터널즈의 흥미로운 추가 정보들을 총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길가메시와 테나의 관계입니다. 사실 두 캐릭터가 수천 년간 소울메이트였다는 사실은 예고편이 공개되기 전부터 알려지긴 했는데 최근 이터널스의 제작자를 통해 둘이 찰싹 붙어있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일단 테나는 영생할 수 있는 이터널스 종족에게만 나타나는 마드 와이리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으로 치면 노화에 의한 치매 현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늙지 않고 파괴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강한 이터널 종족임에도 수천 년간 살아오며 세상의 온갖 정보와 지식을 너무 많이 습득한 일부 이터널에게 생기는 질병입니다. 원작에선 세르시가 이 질병을 알았는데 영화에선 테나로 바뀐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현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나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고 공격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생기는데 때문에 테나의 소울메이트인 길가메시가 함께 인적이 드문 호주로 향해 나무집을 짓고 그녀의 보호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고편 속 테나의 공격을 길가메시가 받아주는 이 황무지 같은 곳이 호주의 외진 지역이고 뱉으면 죽는 거야. 길가메시가 밥을 차려주는 곳이 둘이 살아가는 오두막이고 또한 혹시 테나가 폭주해도 길가메시가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고 소울메이트이기 때문에 그가 기꺼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길가메시의 추가 장면들입니다. 진짜 열받아 보이는 모습. 씨발놈, 일로 와봐. 주먹으로 내려치기, 어퍼컷,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기까지. 개인적으로 이 손바닥으로 때리는 장면을 보고 마블 캐스팅팀과 액션팀이 분명 마동석 배우님의 작품들 속 액션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는데 특히 범죄도시는 진짜 본 것 같습니다. 야, 숨 쉬어, 숨. 그리고 여섯 번째 예고편에선 이렇게 주먹질을 준비하며 미소를 머금은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장면도 그렇고 2차 예고편에서 테나의 창을 막는 장면도 그렇고 길가메시는 전투 관련해선 무조건 즐거운 것인지 웃는 모습이 자주 노출됩니다. 길가메시의 전투 장면들이 공개된 김에 다른 멤버들의 장면들도 정리해보면 스피드스터인 마카리의 경우 달리는 모습이 조금 더 길게 노출되기 시작했고 음속으로 달려서 데뷔언츠를 밀어버리는 모습, 그리고 세르시를 구해주는 모습도 확인 가능한데 여기서 세르시에게 떨어지는 것은 이터널스가 지구에 타고 온 우주선으로 이미 무엇인가에 파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터널스의 천재 과학자인 파토스가 우주 에너지로 생성한 표창을 날리는 모습, 양손에 무기를 생성하는 모습, 다음으로 킹고의 우주 에너지 총, 에너지 덩어리를 발사하는 모습, 스프라이트가 자신과 주변 이터널스까지 투명화하는 모습, 2차 예고편에선 트럭을 장미로 바꿨던 세르시가 화산 덩어리를 새들로 바꾸며 다시 한번 물질 조작 능력을 보여줬고 테나의 아이돌 보기 능력은 So what's your superpower? You know that your babysitting privileges are completely revoked, right?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터널스 종족은 전투에 능하지만 이들 10명은 공식적으로 두뇌파 5명, 그리고 전투 전문 5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5 of the Eternals are more of the thinkers and the other 5 are the stronger fighters. 이러한 점이 공개되고 나니 1차 예고편 당시 고대 도시 바빌론 성 앞에 왜 이 다섯 명만 서 있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길가메시는 아픈 테나도 케어하면서 싸움이 진행될 때 센터에서 싸우는 전투원 역할까지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터널스의 제작기를 다룬 영상에 마동석 배우님의 가슴팍에 꽂힌 CG 처리 전에 무엇인가가 있는 장면이 확인되었는데 설마 찌라시로 도는 루머처럼 길가메시가 죽는 건 아닐지 조금 우려되긴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중대한 장면을 개봉도 안 한 영화의 제작기에서 공개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비록 중복되는 장면들이 꽤 많았지만 어쨌든 총 10개 이상의 예고편이 공개되었고 제작자들도 작품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공개했는데 일단 영화 이터널스는 그들이 지구에 도착한 7000년 전부터 인류 문명과 함께 보낸 오랜 시간을 영화의 1부로, 그리고 현대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2부로 구성했고 어느 한쪽도 짧게 후다닥 설명하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터널스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시작점에 대해 좀 더 심화적으로 알아가는 영화가 될 것이고 동시에 지난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존재는 확인되었을지언정 제대로 그들 종족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셀레스티얼의 이야기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클로이 자오 감독이 직접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한 영화 안에 두 파트로 나눈 이유는 이터널스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게 영화의 이야기 전개상 중요했기 때문이라 밝혔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인간들을 데비언츠로부터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그렇게 인간 문명에서 데비언츠가 사라지자 인간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그들의 비극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셀레스티얼들이 지시한 그대로 행동해야 했기 때문. Why didn't you guys help fight Thanos or any war or all the other terrible things throughout history? We were instructed not to interfere. 클로이 자오 감독은 이런 과정을 겪으며 가족 같던 이터널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고만 표현했지만, 예고편 속에서 마카리가 인간 아이를 구하는 모습, 인간들의 비극을 보고 슬퍼하는 파토스의 모습을 고려해보면 이터널스 내부에서도 인간들의 일에 개입을 하냐 마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을 것을 추측해볼 수 있고, 이를 계기로 가족 같던 이터널스가 수백, 수천 년간 떨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이터널스가 다시 모여야만 하는 계기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헐크의 스냅 때문인데, The sudden return of the population provided the necessary energy for the emergence to begin. 어째서인지 이때를 기점으로 데비언트들도 돌아온 것이고, 이터널스는 태초에 그들이 받은 지시 그대로 다시 한번 데비언트와 싸우기 위해 모이고, 그 과정에서 무너졌던 가족이 결집되는 이야기 구조인 것입니다. How long do we have? 7 days. 문제는 수천 년 전에는 그들이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줬을 때 신으로 추앙받으면서도 그들의 모습을 기록할 수단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졌겠지만, 다시 싸움을 해야 하는 21세기 현대에선 카메라를 비롯해 그들의 모습을 기록할 수단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제껏 인간들의 틈에 평범한 척 살았던 그들이 다시 신으로 추앙받게 될 가능성을 본인들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Humanity once believed we were gods. With what this planet now faces, they will believe again.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짜잘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우선 이터널스의 모습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 장면, 이 장면의 왼쪽 끝에 보면 카메라맨이 서 있는데, 몇 개월 전 이 장면이 공개되었을 때 마블이 미처 카메라맨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장면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이 카메라맨의 정체는 21세기 인도에서 연예인을 하고 있는 킹고를 촬영하기 위해 따라다니는 카메라맨입니다. 다음으로 이카리스의 이 대사. 1차 예고편에 했던 이 대사. So now that Captain Rogers and Iron Man are both gone, who do you think's gonna lead the Avengers? I could lead them. 까지 모두 고려해봤을 때 이들은 모두 어벤져스 엔드게임 사태는 물론 이 전쟁에서 벌어진 디테일까지 전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ssemble. 또 인류사의 발전과 오래도록 함께해온 이터널스답게 신석기, 청동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심지어 기원전 214년에 최초로 건설을 시작한 중국의 만리장성에도 이터널스가 거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춤이 빠질 수 없는 인도의 발리우드, 인도의 전통 의상 등이 확인되며 이번 영화는 다양한 문화권의 이야기도 담겨 있다는 점, 그리고 마블에서 예고한 대로 이터널스의 각각의 캐릭터를 맡은 배우들은 다양한 인종이기도 하지만 마카리와 같이 마블 최초의 청각장애 히어로, 파토스와 같이 남편과 아들도 있는 마블 최초의 동성애자 히어로도 포함하는 등, Dad, I saw him on TV with the cape shooting laser beams. I don't wear a cape. 모든 면에서 다양성을 극대화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매일매일 공개되고 있는 이터널스의 예고편과 기타 정보들을 종합한 총정리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B맨이었습니다.